여러분, 오늘 11인가요? 12. 아, 어쨌든 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연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중국 도자기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로서 이제 중국 도자기는 더 이상 등장은 하지만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도자기라는 역사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국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을 대표하는 문화가 도자기였고, 특히 자기, 청자, 백자, 그것이 근대 이전까지 세계를 휩쓰는 하나의 그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갔지만 이제 결국에 청나라 이후부터, 청나라가 끝날 무렵부터는 근대가 시작되면서 그 위대했던, 찬란했던 동양의 문화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유럽에게. 그래서 그 부분을 언급하기 전까지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동양의 미감의 마지막 모습, 그 마지막 모습에서 도자기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나라 개국과 수출형 도자기, 이렇게 써봤어요. 왜냐면은 수출형 도자기가 정말 그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적으로 인기를 끌던 시대가 아무래도 청나라 개국 전후부터 그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저자 소개입니다. 저자는 황윤이고요. 이 도자기로 본 세계사, 이 책을 바탕으로 오늘도 강연이 만들어졌다. 혹시 다 갖고 오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책이 그렇습니다. 이 책 정말 중요한 책인 이유는, 이 책을 제가 집필하면서 많은 노력을 한 책은 아닙니다. 이 책 원래 썼던 책이 있어요. 그 중국 청화작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바탕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옛날에 중국 청화작이라는 책이, 그거를 제가 어디서 썼냐면 이화여대 박물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이화여대 박물관 있습니다. 이화여대 박물관. 그 이화여대 박물관을 가시면 그 지하로 가면은 도서관이 있어요. 이화여대 도서관 말고 이화여대 박물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을 가면 거기에 도자기 관련된 자료가 아마 국내에서 제일 많다고 자부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국박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따로 그 미술관에 딸린. 맞습니다. 이 박물관에 딸린 그 도서실. 도서관이라고요. 요즘에 로스쿨 하면 로스쿨 건물 안에 도서관이 따로 있다더라고요. 로스쿨 도서관. 뭐 저는 안 가봤지만 저희 학교가 로스쿨이 뭐 도입되면서 뭐 그렇게 바뀌었다는데, 여하튼 그것처럼 그 이화여대에도 박물관도 있지만 밑에 내려가면은 도서관이 있어요. 근데 도서관에 남자들도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삐죽삐죽해서 이 가능할까 했는데, 들어와서 봐도 된대요. 보고 즐기고 안에 있는 거 복사해도 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책이 중국 청화작이고, 그걸 기반으로 이게 이 책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나름 이화여대에서 공부해서 나온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대에서 여대를 다녀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나왔다. 제가 아마 여자로 태어났으면 이화여대를 가지 않았을까 싶어. 자, 그래서 여기 저자 소개, 이 황윤. 이게 수출형 도자기, 이게 크라크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가지고 이게 뭐 이상하게 모양을 내놓고 막 장식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많이 넣었어요. 이런 도자기가 정말 인기를 위해 제작이 되는데, 여러분 유럽의 박물관 가시면 이 도자기 엄청 전시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유럽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시면 많이 있고, 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보셨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형태가 중앙에 그림이 있고 외곽에도 막 그림이 있는데, 뭐 이렇게 뭐 마르묘도 만들고 동그라미도 만들고 하면서 온갖 그림들이 있어요. 이런 기형들의 크라크작이라고 불리는 이런 도자기들이 명말 청초에 대량 생산이 돼가지고 많은 곳에 이제 수출 또 뿌려지기 시작하는 그런 도자기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청화 같은 거는 이건 안 나왔습니다. 이 가격이 싸요. 여러분, 이 도자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유럽 런던 고미술 거리 있잖아요. 그런데 런던에 가면 소더비 크리스티 그 본사 근처에 있어요. 거기 가시면 이거 진짜 쌉니다. 500, 300 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500만 원, 300만 원. 막 엄청 쌓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500, 300도 없으세요? 500, 300. 한 달에 그 정도 버시잖아요. 그래서 자, 알겠습니다. 패스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도자기는 그 정도 가격이면 살 수 있는데 뭐 앞으로 가치가 엄청나게 오를 거라 보시지 말고요. 왜냐면 너무 생산이 많이 됐습니다. 1년에 이런 도자기가 중국에서만 100만 점에서 200만 점 이상이 제작이 돼가지고 유럽에 수출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1년에 그러니까 10년만 돼도 이거 몇 점이야. 엄청나게 생산이 돼서 나갔기 때문에 가격이 그다지 비싸진 않는데 그 중에서도 A급이고 깔끔한 것들은 좀 가격이 조금 있지만 전반적으로 300에서 500 사이면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곧. 예, 그래서 하면은 자, 이 시기에 이제 명나라 만력제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만력제라는 황제 1572년, 1620, 뭐 이렇게 있는데, 이 황제 제위를 하면서 제대로 정치 활동을 하지 않고 숨어서 놀기 바빴던 황제로 유명하죠. 도교에 빠져가지고 온갖 향락을 즐기면서 내부에서 궁녀들과 즐겁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게 임진왜란 터지고 나서 그 조선을 도와야 된다. 등장한 거예요. 그 뒤부터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조선의 황제라는 별명을 얻었다는데, 어쨌든 조선에게서는 굉장히 유명한 황제입니다. 왜? 이 황제 덕분에 우리 조선이 살아남았다 이거야. 제조 지원이 해가지고 우리가 미국을 숭상하듯이 6.25 때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을 살아줬다. 그러니까 미국에 충성을 바쳐야 된다. 이것처럼 이 당시에 여기에 그거 가지고 명나라 황제가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 조선은 살아남았다. 우리 종사가 이어지고 우리가 지금도 이러고 있는 건 다 명나라 황제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그 시대가 열리는데 그때 이 황제가 이 황제입니다. 이 황제. 이때가 대항해 시대라 해서 포르투갈 스페인의 아시아에 열심히 진입했어요. 이 포르투갈 스페인이 맨 처음에 뚫기 시작했는데 왜냐면은 요거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를 딱 중앙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나라들에게 하나하나씩 또 중개무역으로 뭘 도입해야 되는 거야. 비용이 어떻게 돼요? 갈수록 비싸져요. 갈수록. 그러다 보니 이들이 아 그러면은 뭐 요놈 이탈리아도 짜증나고 이놈들도 짜증나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들어보겠다. 바다를 돌아가지고 인도를 가고 중국을 가겠다 해가지고 시작된 게 이 대항해 시대 시작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스페인이 서로 막 해가지고 하는데 결국 포르투갈, 스페인이 돌다 보니까 어떻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어디로 왔나? 중국과 일본까지 왔어요. 그래서 중국을 거쳐서 여러 가지 그것도 하고 일본에 가서 총포도 전달하고 근데 왜 조선은 이렇게 또 빼먹었는지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상업 활동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화약 무기도 팔고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 도자기가 적극적으로 이제 수입이 수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도자기를 수입하여 가져가던 상선이 카라카스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는 배였대요. 이 배의 형이 당시에 카라카스라고 불리는 배의 형입니다. 요즘에도 뭐 하면은 여러분 요즘에 전투기 우리나라 제작하는 거 아시죠? KF-21. 그 전투기 했는데 요즘에 그 전투기를 뭐 어디? 인도네시아야? 인도네시아가 한다, 뭐 폴란드가 한다, 뭐 그런 말을 뉴스에서 대충 본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이름이 딱 적혀있잖아요. 어떤 형, 미국이 만든 전투기 F-15, F-35 뭐 이런 거 있죠. 자동차도 그랜저가 있고 요즘에는 뭐 제네시스가 있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형체를 이름 볼 때 이게 바로 이 배의 형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한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제작한 이게 바로 카라카스라 불렀답니다. 카라카스. 그래서 이 카라카스에서 운반된 자기라서 이 발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크라크 자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런 배에 실려서 유럽까지 건너온 도자기 해서 그냥 카라카스 하다가 그냥 크라크 자기, 크라크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게 크라크 자기로 돼. 그래서 요렇게 생긴 자기들. 진짜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그래서 골동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한국 도자기를 수집하겠지만 중국 도자기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문턱이 좀 낮으니까 이런 것부터 수집을 천천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이다. 다만 이걸 수집하고 파는 거, 물론 황금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왜? 꾸준히 팔고 살고 하는 물건이에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런 거 해가지고 나중에 수집 많이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아니면 뭐 저런 데 기증해 주면 이름도 딱 남지 않을까. 가격도 별로 안 비싼데 이름도 남길 수 있는 기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도자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보면은 앞에는 이렇게 중앙에 문양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문양을 새겨놓고 뒤에는 또 이렇게 새겨놓은 이런 도자기예요. 이런 도자기. 그러다가 이제 1644년에 청나라가 북경을 입성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청나라 여진이 세운 금나라가
후금이라 불리다가 이제 청이라고 불리면서 황제를 딱 자기들이 지칭하죠. 황제를 딱 지칭할 때 우리 조선이 그거를 무시하면서 딱 어? 니들이 황제야? 어? 이러고 이러다가 한 대 맞은 게 바로 병자호란이죠. 여기 병자호란. 그때 그 홍타이지가 황제에 딱 올라가면서 청나라 이름을 이제 이름을 금에서 청으로 바꾸고 황제 칭호를 받아서 대칸에서 이제 황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때 조선 사신 두 명이 딱 파견돼 있었는데 전 그 사람들 그 청나라의 지배를 청나라의 인종들이라 할 수 있죠. 몽골, 여진, 여진이 그때 만주족이라 했죠. 만주, 그 다음에 한족, 이 만주 지역의 한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절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조선 사신 두 명만 딱 서 있는 거야. 딱. 홍타이지가 황제 즉위식 하는데 전부 자기한테 이제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조선 사신 두 명만 딱 서 있어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주변에 있는 청나라 사람들이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꿇어 앉혀가지고 머리를 숙여서 고드레를 딱 시키고 있었는데 이 조선 사신들이 다 무인 출신이에요. 무인. 무가 출신이야. 발로 차고 막 해가지고 그 사람 막 청나라 사람도 피나고 그러니까 청나라 사람의 몽둥이를 들고 와서 전부 태가지고 끌고 막 나갔습니다. 그때 홍타이지가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이 사신이 왔던 일이 중요한 황제 즉위식을 하는 이날에 이렇게 응? 깽판을 쳐? 어? 가만 안 두겠다.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 터졌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외교가 가지고 대충 분위기 봐가지고 대충 해, 황제 해라 하고 절만 해줘도 대충 할 것 같은데 그거 못하겠다고 이러다가 그냥 얻어 터지고 끌려가가지고 결국에 병자호란이 다음에 벌어져서 왕이 직접 끌려가서 어? 인조가 예? 아, 이유는 그 사신을 청나라에서 이미 황제가 될 거를 알리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어요. 조선에 사신을 딱 보냈는데 이 조선 사신을 딱 이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때 사신을 청나라 사신들이 딱 왔는데 인조가 우선 만나주질 않아요. 니들이 감히 황제를 운운해? 네가 황제가 된다고 만나주질 않아. 그다음에 그때 인조의 비가 죽어가지고 그 비 관련돼가지고 그걸 하고 있었어요. 죽었다고 이제 사람들 모여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있어서 이제 청나라에서 그거 하는 김에 사신들이 파견이 된 건데, 자기들을 만나주지도 않고 황제 그거에 대해서 운운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중에 사신 중에 한 명은 궁궐 밖으로 나가서 이미 진을 치고 있었고 다른 사신 한 명은 인조 비 그 죽은 거기 가서 이제 제사 뭐 하는 거 그거 하려고 딱 갔는데 이게 웬걸이야. 안에 칼을 차고 있는 무장들이 숨어 있는 거야. 거기 바람이 퍼덕이는데 이게 비단 거기 있는 그게 다 흩어뜨기면서 장수들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튀어서 도망간 거야. 이놈들이 사신 우리들을 죽이려 한다고. 그래서 둘이서 도망간 거야. 이제 사신들이 같이 도망가. 도망가서 올라가서 홍타이지한테 그 얘기를 알렸어요. 아, 우리가 황제가 된다는 걸 알리려고 했더니 쟤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 홍타이지가 정말 그러냐니까 아 그렇다고 그렇게 할 때 조선에서 이거 진짜 전쟁 나겠다 싶어가지고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인조가 전 팔도에 사람들을 뿌렸어요. 뿌려가지고 사신들 이 사람들을 뿌려가지고 곧 전쟁 날지 모르니까 여러분 전쟁 대비하고 싸울 중이 충의가 있는 의사들을 모여라 했는데 그 가던 놈이 한 명이 또 이상하게 그 청나라 사신한테 붙잡혔어요. 붙잡혀가지고 너 뭐 하려고 했으니까 아 이런 거 인조가 이런 편지를 보내라 해가지고 이런 걸 보낼 때 잡혔습니다 해가지고 아 이놈들이 전쟁을 진짜 일으키는 거야. 엉터리 방터리 나라가 하도 엉터리 방터리니까 이게 비밀리에 해야 될 때 그런 사서까지도 그냥 사신들이 도망가고 있는 사신한테도 뺏긴 거예요. 뺏겨가지고 이제 홍타이지가 손 한번 봐야겠다 하고 있을 때 조선도 겁이 나니까 부랴부랴 사신 두 명을 보냈는데 수산 사신 두 명이 보내가지고 아 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그 황제 즉위식에 참가를 시킨 거예요. 일부러 참가시켰는데 또 뻣뻣이 서 있다가 얻어 터지고 돌아왔죠. 얻어 터지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얻어 터지고 돌아왔는데 조선에서는 니들이 잘못했다는 거야. 왜? 그길 왜 참가를 했고 그 황제 즉위식에 관련된 그 서류가 같은 걸 황제가 이제 송타지가 전달해 준 걸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우리의 당당함을 보여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야. 너희들은. 그래서 귀양가에 갔다고. 그래서 귀양 갔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거기서 서 있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는데 그걸 문서를 받은 걸 당장 그 앞에서 찢지 못했다는 죄로 또 귀양 갔다. 그래서 병자호란 터져가지고 왕이 끌려 나와서 이제 고두려를 하는. 그때 왜 우리 조선이 그렇게 이상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좀 마탱이가 간 거죠. 근데 이게 마탱이가 간 이유가 다 보면은
이 양반이 이 조선 살리겠다고 너무 지원을 많이 해서 벌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이 양반 때문에 우리 조선도 너무 재조지은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뭐 어떤 생각을 할 수 없는 이상한 종교적인 신념이 생긴 거예요. 바로 앞에 청나라가 명나라 군대 맨날 막 깨우치고 다니는데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막 이러다가 이제 끝나버린 거죠. 뭐 이런 얘기하면 너무 슬프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우리가 너무 눈치를 못 보고 이러다가 그래서 이 청나라가 드디어 북경을 입성했어요. 북경을 장악하고 여기 청나라가 쫙 들어온 겁니다. 쫙 들어오고 여기 명나라가 남명이라고 딱 내려왔는데 또 이들끼리 또 분열 납니다. 저런 황제 자손들끼리 내가 황제야 되는데 네가 왜 황제하냐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좀 버티다가 여기까지도 완전히 쑥대밭 그냥 무너지고 말죠. 명나라 멸망 후에 정성궁이라는 양반이 이제 반청 저항을 하는데 이렇게 남경 여기서 반청을 하다가 결국에 대만으로 건너가서 이 저항을 계속합니다. 근데 이 저항의 중요한 점은 뭐냐? 이 저항을 바탕으로 해서 명나라 그 후신들, 명나라 지연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간 것도 사실이지만 이 지역이 바로 중국 도자기 생산하는 주요 지점이에요. 경덕진을 포함한 수많은 곳이 이렇게 모여있어요. 여기 전란이 다 벌어지니까 완전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엉망진창. 그래서 유럽에서 도자기를 수입하고 싶은데 여기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수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때 수입처 내가 하겠다고 했던 내가 어디다? 일본입니다. 일본. 그래서 요 전쟁 나고 날벗어 있다. 요 지경. 자기네 명나라가 자랑하던 도자기 이것도 박살이 나던 이 시점입니다. 그리고 청나라에서도 이제 강의제 뭐 이럴 때 시절부터 하면은 아 얘네들이 너무 위험하다. 대만에 간 놈들이 위험하다 해가지고 무역을 할 수 없게 이 바다를 길을 막는 법을 또 발표를 해요. 그래서 해상으로 무역을 가느나 하거나 교류를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숨어서 막 교류는 할 수 있는데 대놓고 할 수 없으니까 또 도자기 생산량은 있어도 또 가져올 수 없고 그래서 일본이 그 타이밍에 도자기를 열심히 수출할 수 있는 힘을 계기를 가지게 된 건데 바로 이런 식이죠. 이 정성궁이라는 인물이 대만 가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했고 정성궁 아들 때까지 좀 이렇게 활동을 하죠. 그리고 3번의 날 이 3번의 날 오삼계 오삼계 아세요 여러분? 오삼계 모르세요? 오삼계 모르십니까? 여기 보면은 이 북경 입성할 때 여기 산해관을 지키고 있었던 장수 이름이 바로 이 오삼계예요. 근데 오삼계가 결국에 청나라에 때 딱 항복을 하고 산해관을 열어주면서 이제 북경으로 쏙 들어가 버리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왕으로 이제 인정받아가지고 이 촉지역에 청나라 이쪽 지역에 왕으로 이제 갔는데 나중에 여기서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한족 출신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한족 왕들 이렇게 세 명의 왕들을 키워가지고 남방에 있는 대명 남명 제국들을 남명을 이제 공격하게 했는데 한족을 바탕으로 한족을 공격하게 한 거예요. 한족을 바탕으로 한족을 공격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지방에 이제 왕으로 삼아놨는데 얘네들도 반란을 일으키게 뻔하잖아. 그래서 강의제가 조금씩 압박을 주니까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진짜 3번의 난이 탁 터진 거예요. 그때 조선에서도 아 저렇게 하면 이제 청나라 망하겠다 하고 눈치 보고 있었는데 결국에 강의제가 이겨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 요거가 우리나라도 이 한반도에서도 이거와 비슷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뭐냐? 그 고구려 멸망하고 백제 멸망하고 저기 익산에 국가 하나 딱 만들어졌잖아요. 고구려 유민들이 만든 국가. 그리고 고구려 유민 만들고 거기 있는 대장을 딱 데려가가지고 경주로 데려가서 김씨성을 주고 진골지휘를 딱 줬어요. 근데 그들 보도국이라는 사람들이 난을 일으킨 거예요. 보도국이. 야 우리는 독자 국이지 신라 똘마니가 아니다 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 그거를 공격해가지고 없애라 해가지고 보낸 군대들이 뭐냐? 구서당 십정 해가지고 들어보세요. 구서당 아홉 개의 서당 해가지고 중앙 군대. 거기서 고구려 군대들이 파견돼가지고 보도국을 점멸시킵니다. 고구려 군으로 고구려를 공격하게 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지 자기네들 피해가 없거든. 우리 신라군이나 이거는 유지하고 니들끼리 싸워서 정리해라 이거야. 신라인이 된 고구려계 신라인들이 고구려를 밀치면 지들끼리 에너지 소모가 나니까. 마찬가지. 한족들을 청나라가 직접 하기보다 니들이 그러면 우리 충성을 맹세했다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자면 니들이 명나라를 마저 없애라.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결국에 토사구팽 당하는 거죠. 이렇게. 토사구팽 당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가 안정화가 되고 안정화가 되니까 다시 도자기 다시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관료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관료 시스템을 통해서 청나라 관료가 등장하는 힘이 되는 거죠. 이게 강의제예요, 강의제. 이 강의제가 백마를 타고 딱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청나라 해금령, 1655년에서 1684년까지 해금령입니다. 해금령은 뭐냐? 밖에 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버리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기가 17세기인데, 이 17세기 때 우리나라 도자기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꼭 하죠? 바로 철화백작. 중국으로부터 청화를 수입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바로 요 해금령이랑도 연결된다는 사실. 해금령 자체가 있기 때문에 중국 눈치를 보는 우리나라는 더더욱더 청화를 수입하기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원래 코발트라는 거는 수출이 쉽지 않은 어떤 물건으로 딱 지정되어 있는 거였어요. 중국에서도. 이거 함부로 줄 수 없는 물건 중 하나였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가져온 거죠. 갖다 가져온 건데 청나라한테 우리가 한 대 제대로 얻어 터지고 왕까지 무릎을 꿇어버렸잖아요. 그 일이 터진 뒤로 청나라를 엄청 두렵게 지켜봅니다. 언제 뭐가 어떻게 뭐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 해금령이 터지니까 청화를 아예 수입할 그것도 못 내고 그냥 철화로 그림을 그리면서 버틴 거예요. 그냥 철화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임진왜란 때만 해도 일본의 군대들이 15만이 파견이 돼가지고 조선 팔도를 난리가 쳤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때 선조 때 10만 가까운 병력을 한 번에 동원을 해서 공격도 하고 이순신을 비롯한 이렇게 2만 명, 1만 명의 해군도 등장해가지고 공격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정묘호란 때는 불과 청나라, 그때는 금나라예요. 금나라 3만 군대에게 평안도부터 임진강 앞까지 쫙 깨져버렸어요. 한순간에 그냥 며칠 만에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홍타이지가 10만을 끌고 오니까 아예 상대도 안 돼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한반도의 한 국가인데 겨우 3만이나 이 10만한테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나라로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 후기는 나중에 가면은 거의 군사력 부분은 거의 없는 국가로 유지했습니다. 군사력이 거의 존재하죠. 그러다 영조 때부터 다시 한양 중심으로 군사도시를 만들면서 군대를 만들고 정조 때 뭐뭐뭐 해가지고 뭐 수원에다 뭐 만들고 해가지고 군사시설을 조금 만드는 척 하다가 그냥 끝나버렸는데 그만큼 호황된 아무것도 없는 그걸로 유지하다가 조선 말이 되니까 그냥 붕괴된 거예요. 군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나라로 유지됐다는 거예요. 왜? 청나라한테 얻어 터지니까 제대로 이걸 할 여유도, 할 생각도 못하는, 그렇게 돼버린. 자, 그래서 얻어 터지고 엄청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다는 거죠. 이게 강의제입니다, 강의제. 강의제가 직접, 여러 싸움에도 직접 참가도 하고, 이래가지고 유명한 황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인도 동인도에다가 1713년, 프랑스가 1728년, 네덜란드가 1729년, 덴마크가 1731년, 스웨덴이 1732년 각각 광저우에 무역 거래소를 설립합니다. 이건 뭐지? 이제 자신이 생긴 거예요. 청나라에서. 자신이 생기니까 이 광저우에 무역 거래소를 만든 너희 유럽인들과 거래를 하겠다. 그래서 거래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광저우의 중국 상인들 역시 1720년에 도자기 전문협회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도자기 무역에 나섭니다. 자, 이제는 18세기 초중반, 우리나라는 이때 뭐죠? 영조 시대로 이제 넘어갈 때. 그때부터 이제 적극적인 도자기 수출. 왜? 우리 청나라는 이제 중국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자부심. 그러니까 무역로 열어줄 테니까 중국에서 만드는 물건이 필요한 인물들은 알아서 줄 서서 사가든지 사가라 하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상인들도 도자기를 다시 정립하고 예전에 그 막 명말 청초 때 박살났던 그런 것 전부 다시 재건을 해가지고 도자기를 제작해서 유럽에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열리게 하면서 그 대단했던 일본 도자기, 17세기 수출 도자기가 18세기 초반을 피크를 찍고 쫙 빠져요. 결국에 다시 중국 도자기가 수출 우위로 둘러싸면서 비슷한 진로 유지하다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일본 도자기는 경쟁력에서 조금씩 밀리게 되는 거죠. 밀리게 되다 보니까 다시 중국 도자기 전성 수출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청나라가 이렇게
뭐 러시아랑 해가지고 뭐 내려친 그 조약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는 광저우 위에 무용론 만들고 차도 팔고 도자기도 팔고 그 영국의 동인도 회사도 등장하고 막 이렇게 이제 복잡한 구조에서도 이 청나라가 아주 위대한 이 동아시아 국가로서 유지를 하고 있었다 그거죠. 청나라가 그 당시에 경제력이나 그 경제 규모가 뭐 이거 추정인데 당시 세계 경제 규모의 30%였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지금 미국이 세계 경제 규모의 25% 수준이니까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나라가 이렇게 무역을 해외와 무역을 하면서 중국 도자기가 또 수출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때 청아백자뿐만 아니라 18세기 이후에는 이 채색 도자기도 이제 대량 수출하게 돼요. 이런 채색 도자기 이렇게 지금 봐도 참 예쁘죠. 앤티크한 느낌도 나면서 채색이 딱 들어있는 아름다운 도자기. 이거 미녀 도자기죠. 이 옆에 있는 채색 도자기도 이렇게 이 도자기가 특히 여기 싱가포르 뭐 이런 데들 박물관에 이런 도자기가 많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싱가포르 쪽 이런 데 가면. 왜냐면 이게 아마 그 싱가포르 쪽으로 해서 당시에도 바다로 이렇게 수출되던 물건들이 뭐 빠지거나 아니면 빠진 것들 다시 가져오거나 그럼 거기서 수출되는 사이에서 또 중간에 유통되거나 그런 물건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도자기들도 많이 제작이 돼가지고 수출이 됐다. 중요한 건 뭐냐? 채색 도자기가 이제 등장하면서 적극적으로 청아백자뿐만 아니라 채색 도자기까지 수출에 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채색 도자기도 가격이 낮춰졌다는 거예요. 청아백자뿐만 아니라 채색 도자기. 근데 청아백자는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에서는 토청이라 부르는 자국 청아를 계속 발전시켰어요. 명나라부터 발전시켰는데 이것이 결국 꽃을 피우는 시기는 명말부터 청나라 초로 넘어가는 이 시기 때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다 보니까 코발트가 과거보다 엄청난 양이 생산됐고 엄청난 양이 생산됨으로 인해서 관용뿐만 아니라 민요에서도 자연스럽게 청아백자가 대량 생산되는 시기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생산되는 시기를 넘어서 이제 칼라 색깔을 과감하게 넣는 도자기까지 가다 보니까 청나라 때는 분채, 이렇게 분채라고 불리는 채색 도자기가 발전했고 그 채색 도자기 중에서도 이렇게 컬러풀한 채색 도자기들이 수출 도자기까지 제작해서 판매되는 지경까지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때 우리 조선에서는 여전히 청아백자 중심의 제작밖에 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발전 단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부가 넘치니까 세금 감면 정책까지 펼칩니다. 강의제 때. 더 이상 너희들 세금 내지 말라는 거야. 몇 년어치 세금을 아예 안 내게 만들든지 아니면 머릿수마다 세금을 걷게 되는데 야 너희들은 머릿수가 증가해도 과거의 그 머릿수만큼만 세금을 내라는 거야. 그래서 세금 감면 정책이 막 펼쳐집니다. 나라가 너무 부강하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렇게 세금을 너무 감면하다 보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폭발적으로. 그래서 강의제를 거쳐서 옹정제, 걸륭제를 넣어보면 인구가 막 촥 폭등을 해버려요. 폭등을 해버려서 이제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너무 인구가 많아져서 가난해지고 마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때 청나라에서도 이 세금을 과감하게 깎아주는 정책을 펼치지 않고 좀 세금을 과감하게 버는 정책을 꾸준하게 유지했지만 근대 시절에 근대 국가가 되면 세금을 엄청 뜯어가거든요. 정말 정부에서. 엄청 뜯어가야지 이제 중앙정부에서 뭘 할 수 있는데 그 시기 때 이미 세금을 덜 걷는 정책으로 오랜 시간 유지하고 그것도 강의제 같은 위대한 황제가 그런 법을 딱 이제 해고 나니까 뒤에 황제들이 이걸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뒤에 황제들이. 그러다 보니 일정한 세금이 작은 양 갖고 뭘 하다 보니까 이 뭔가 개혁 정책을 하려도 쉽지 않은 단계가 벌어진 거죠. 조선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세금을 안 걷기로 유명한 그럼 중간에 그 세금들 다 어디 갔냐? 모르겠습니다. 세금을 안 내는 양반들이나 이런 양반들이 땅들이 넓어지면서 세금을 안 내고 군대에 안 가고 이런 인간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나라가 되면서 이제 몰락하게 됐는데 이 청나라도 이런 식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하면서 굉장히 자기들의 경제력과 힘을 자랑하게 되죠. 야 우리가 얼마나 통치를 잘하면 너희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을 만큼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다 이거야. 너희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아도 도자기를 팔고 차를 파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경제력이 운영된다 이것이. 비단도 팔고. 그래서 이 17세기, 18세기 때 이 세 명의 황제. 강의제, 옹정제, 걸륭제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다. 이겁니다.
강희제는 워낙 유명한 황제여서 중국 내에서도 자국 내 역대 황제 뭐 3위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황제로 뭐 얘기를 하고 하죠. 그런데 이 황제가 뭐 중국 황제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 또 여진족의 황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옹정제는 이 근대 이전만 해도 옹정제는 별로 이미지는 좋지 않았어요. 왜? 이 양반이 너무 관료들을 괴롭힌다. 관료들을 힘들게 한다. 이런 게 많았거든요. 왜 이 사람이 막 이잡듯이 사람 관료들을 괴롭혀가지고 청렴 결백하게 운영하게 하고 세금 관련해서도 있죠. 관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고 더러운 돈 못 받게 하고 엄청 그거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물 때문에 청나라가 약간 위기가 다시 극복됐다 할 정도로 깔끔하게 이 사람이 하고 그다음에 걸룽제로 넘어가서 걸룽제가 열심히 돈을 쓰면서 또 황제 노릇 즐기면서 했죠. 그러다 보니 요즘 들어는 오히려 걸룽제 이미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과거에는 걸룽제에 아주 높게 쳤습니다. 왜? 나라가 부강하고 너무 잘 나가 있는 거 보이니까. 그래서 이 삼 황제가 나올 때 중국 청나라 최고 전성기. 근데 이 황제들이 이 두 사람만 60년을 넘게 했고 이 중간에도 십몇 년 했고 엄청 오래 해먹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도 누가 왕이었냐? 숙종, 영조, 정조 이렇게 왕을 했어요. 특히 숙종, 영조가 좀 오래 했죠. 그리고 정조는 24년 했나 25년 했나 그분이 한 48세인가 49세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180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해서 딱 걸룽제 죽고 나서 얼마 뒤 정조가 이제 죽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도 뭐 르네상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조선 나름대로의 르네 좀 살만한 시대가 열렸고 청나라는 이렇게 말도 하기 힘들 부강한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조선이 그 좀 조선 후기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 많은 시기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런저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세계관이 너무 좁아지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았던 시절로 갈 수밖에 없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던 여진족이 저렇게 잘 나가니까 배가 아픈데 저놈들은 오랑캐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소중화 의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전히 중화의 문명을 갖고 있다고 자분을 하는데 실제로 생산되는 문물이나 제작되는 물건들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자괴감도 들고 이랬던 시기예요. 쟤네들을 왠지 욕하고 싶은데 뭔가 욕은 못하겠고 이게 바로 우리 한일합방 이후에 일본 볼 때마다 저놈들 오랑캐였는데 저놈들 우리보다 잘 사는 거 짜증나는데 실은 이런 식으로 봤던 것과 비슷한 분위기가 좀 유지되었다. 우리나라가 이 패배주의가 유지된 게 인조시대 때부터 꽤 오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조시대 때부터 비교하면 약 300년 가까이 우리가 패배주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삼황제 시대에 그때 이제 청하백자 중 이게 청하백자입니다. 이게 걸룽제 때 청하백자인데 보시면은 물에 번지는 듯한 청하 느낌을 만들어요. 붓을 이 당시에 청하 붓이 더 발전해가지고 일반 그림을 그릴 때 먹을 넣듯이 코발트까지도 이렇게 쫙 빨아들이는 거야. 큰 붓에. 그리고 농단도 적당히 이게 만들게 해가지고 색감을 칠할 때 마치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농담 표현이 가능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담이 착착착. 그래서 이거를 청화오체라고도 불러요. 청화오체. 청화오체가 무슨 뜻이냐. 같은 청화빛인데 다섯 개의 빛깔이 느껴진다 이거야. 안에서 여러 농담과 색깔이 느껴지니까 그게 다섯 개의 색깔로 느껴진다. 실제로 보면은 명나라 초기 때, 원나라 때 뭐 이렇게 명나라 중기 때 만들어진 청화백자를 보면 다 단색입니다. 단색. 많아야 두색 정도 나와요. 조금 짙은 청화와 조금 옅은 청화 이렇게 두 개로 나오는데 이때는 다양한 색을 그것도 선연법이라고 하는 농담기법까지 딱 등장할 정도의 기법들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물론 조선 도자기도 18세기 때부터 이런 기법들이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기술적이나 미감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번에 리움에서도 그런 도자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북경이나 아니면 대만에 가셔도 보세요. 저런 게 있어요? 어디요? 리움에 없습니다. 아마 리움에 이런 도자기 등장하면은 사람들 기자초풍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청나라 도자기가 이랬어? 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러더라고. 제가 이번에 그 사람들 상대로 리움에서 그 도자기 설명 투어를 좀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끝나고 나서 저 몰랐어요. 지난번에 와서는 중국 도자기는 그냥 있는 줄 알고 넘어갔대요.
여기 중국 도자기 왜 있지? 우리 거랑 좀 다르구나 하고 넘어갔대요. 근데 이 설명을 듣고 중국 도자기를 보니까 아, 질이나 느낌이 완전히 우리 조선도기보다 저 위에 있었구나. 그렇게 보였대요.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깔고 있는 심정이 뭐냐? 중국 저거 하하 후진국 새끼 이런 게 깔려 있다 보니까 과거의 중국도 그렇게 보는 눈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한국 사극이 막 인기를 끌었잖아요. 근래 들어서 2000년대 이후부터. 그러니까 저기 서아시아나 저기 모르는 유럽이나 이런 모르는 사람들은 우와 여자들 저렇게 화려한 비단 옷을 붉은색 그다음에 그 뭐 보라색 옷 그런 건 겁나 비싼 거거든요. 그걸 막 선덕 여왕 드라마에서 막 입고 다니고 하니까 이야 저렇게 한국을 잘 나갔었어? 역시 지금도 잘 나가는 나라니까 옛날로 잘 나간다? 이렇게 해석을 했대요. 실제로 그랬을까? 아니잖아. 아닌데 우리가 드라마를 만드는데 지금 눈으로 한국을 보고 과거 눈도 본다는 거 외국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 지금 한국 잘 사니까 과거도 잘했나 보다. 이랬는데 반대로 한국인들은 중국이 이제 못 사는 것만 보다가 요즘에 큰 걸 보다 보니까 중국 이런 것도 보면 사람들이 중국 도자기도 이렇게 엄청난 도자기인데도 중국 이거 뭐야? 우리 것보다 미감이 별로야. 왜? 우리는 절제하는 미감인데 쟤네들은 막 그랬단 말이지. 이렇게 넘어간대요. 그래서 중국 도자기를 아예 보진 않았답니다. 근데 내 설명을 듣고 중국 도자기를 이제 보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무섭다는 거. 지금 중국을 보면서 과거 중국은 이랬다고. 근데 과거 중국은 우리 한반도에게는 지금의 미국과 버금가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물건만 환장을 했습니다. 이 조선, 고려 뭐 할 거 없이. 그나마 그 물건을 따라서 비슷하게 만들던 시절이 고려 청자 정도였고 정말 환장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환장을 했다. 괜찮은 바람이. 그래서 이런 도자기를 생산했다. 이런 도자기는 가격이 얼마 정도 할까요, 여러분? 이런 도자기는 한 1억에서 한 3억 되면 살 수는 있습니다. 살 수는 있는데 좀 비싸게 하면은 뭐 한 5억, 10억도 나와요. 이런 도자기. 이런 도자기도 한번 경매 나오면 한번 구입해 보십시오. 집에 딱 놔두면 여의도 아파트보다 이런 건 훨씬 좋다. 다만 이거는 관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관용어만큼 오를 수는 없는데 이 도자기도 나름 그래서 그 가치는 있어. 저 이거 완전 깨져가지고 부착해가지고 한 거 한 접을 진짜 싸게 500만 원인가 300만 원 주고 산 게 있어요. 산 게 있는데 제 대학교 후배가 제 중국 청화작이라는 책을 쓸 때 도와준 대학교 후배가 있었어요. 그 대학교 후배가 저 취업해야 되는데 이거 원고 정리하는데 너무 바빴다고 막 그 얘기를 하길래 그럼 이 도자기 가져 해서 내가 그 도자기를 선물을 줬는데 이번에 리움 가보니까 그 분체 도자기 깨진 거를 딱 붙여가지고 이번에 도쿄국립박물관이 보내줬더라고요. 그걸 빌려줬더라고요. 그거 내가 준 것도 깨진 거 딱 붙인 건데 아 좀 아깝더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아, 아깝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도자기 한 점을 제가 친구한테, 대학교 후배한테 선물로 그냥 던져줬어요. 어디서 나셨는데요? 그 일본에서 거의 다 구입했습니다. 골동들. 일본에서. 일본에서 구입했는데 당시 2000년대 초중 이제 중후반에 도쿄에 가면은 중국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전부 휩쓸어 갔어요 도자기들. 제가 가니까 깨진 거나 좀 살 수 있어요. 깨진 거, 금가고 깨진 거, 수리한 거 그런 것들 내가 싸인 가격에 몇 점 이렇게 사고 했는데 아무래도 깨끗한 것보단 가격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러저러 하다가 후배한테도 주기도 하고 제가 뭐 가지고 있다 정리한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이런 도자기들 지금은 물론 안 깨진 게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거. 깨진 거는 가격이 훅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깨진 것도 박물관 이번에 리움 전시 해보는 거 보니까 사람도 모르더라고. 깨진 것도 모르고 그냥 박물관에 전시해 놓으면은 나름 효율적인 그건 되겠다. 자산 가치로 볼 때는 의미가 없는데 자산 가치는 깨끗하고 깨끗한 게 이제 여의도 아파트보다 더 비싸지겠지만 깨진 거는 박물관 안에 유리창 안에 딱 넣어놓으면은 모르는 상태에서 보니까 그러면서 청와도 비교할 수 볼 수 있고 가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깨진 것도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요즘에 깨진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금이 가거나 이런 것들도 이번에 리움 전시에 17세기 제작된 용문 항아리 보셨어요? 그게 96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63억에 거래된 역대 최고가 고미술 그 물건인데 그것도 깨진 도자기예요. 깨진 도자기. 깨져가는데 이렇게 접합형 물품입니다. 언제 거라고요? 17세기. 네. 17세기 용나라 용 아니 우리나라 도자기죠. 조선의 17세기 철화 용문 항아리인데 그게 깨진 도자기 이렇게 수리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놓은 건데 그게 지금 그게 63억에 거래됐다니까. 그러니까 이 깨진 것도 먼 미래 한 600년 뒤에는 모른다는 거죠. 이게 워낙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워낙 우리나라 도자기랑 비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 도자기는 1년에 한 만 점 만들면 많이 제작되는데 얘네들은 수출한 도자기가 300만 점이었어요. 근데 수출한 도자기는 중국 내에서 자국 내에서 80, 90% 쓰고 남은 거 수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무시, 얼마나 무시하게 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자기들 지금도 경매에 계속 나옵니다. 경매에 나와요.
엄청 비싸. 그래서 이런 도자기들 서면법이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그림을 마치 수묵화 그리듯이 표현을 하는구나. 이 붓을 이용해 가지고 이겁니다. 서면법. 이것도 보십시오. 얼마나 세밀하면서도 완벽한 이 미감. 당시 이 청나라나 아니면 황실에서 좋아하는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딱 세밀하면서도 정제되면서도 딱딱 위치에 그게 위치에 맞게 딱딱 좀 위치에 딱 되어 있는 그 그림들. 그 그림을 그대로 여기다 표현한 겁니다. 그림을 쫙 표현한 거죠. 이런 그림 청화로. 대만 고궁박물관 가면은 이런 도자기들 특히 많이 있습니다. 청화 중에서 정말 말로 어마무시하게 막 이름 입이 턱 벌어질 만큼 그림이 화려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경매에 종종 나오기도 한다. 이런 도자기는 또 얼마 정도 할까요? 또 그림이 더 화려한데? 이런 도자기가 있다는 겁니다. 아, 돈만 있으면 이런 거 계속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용이 등장하는 이런 도자기. 그래서 한때는 이렇게 청나라 광해제 강연 때는 이렇게 테두리만 두 개를 그리거나 여기 이렇게 잎사귀 표현 같은 거 이렇게만 하는 게 관효 형태이기도 했어요. 아직 대청 강해년대를 쓸만한 레벨은 아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나 봐요. 여기 원 두 개를 딱 그리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3번의 난과 정성공 가문을 제압한 후부터 강의제가 관효제도를 다시 정립하도록 합니다. 강의제 이전에 순치제 때도 이미 관효제도를 한번 정립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왜? 민요에 있는 기술자들이 쉽게 관효로 옮겨오지도 않았고 또 중국계에서도 이 오랑캐 내가 일할 수 없어. 오랑캐 놈들에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뛰어난 도자기를 제작을 못했거든요. 순치제 때. 그러다 보니 뛰어난 관효, 그러니까 황제의 권위에 맞는 그릇들이 필요한데 그 그릇들이 제작이 안 된 거예요. 자기 눈에 보여서 그 정도 레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순치제 때도 도자기는 제작됐지만 관효라고 불리는 도자기 레벨까지 못 만들었는데 강의제 때부터는 이제 관효를 다시 정립합니다. 왜? 우리가 중국 전체를 지배하는 종족이 됐으니까 그만큼 옛 명나라 때 이상의 도자기를 제작해서 우리에게 이제 올려라 이거지. 계속 제작해서 올리고 하다 보니까 드디어 청나라 황제의 엄격한 눈으로 봐서도 이 정도면은 관효라 불릴만 하다는 도자기들이 제작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도자기도 보면은 이렇게 용이 딱 등장하는데 용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데다 표현을 딱 그립니다. 이 바다 말이에요. 이게 북경 고궁박물관인가? 거기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유사한 도자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사하게. 근데 그림이 굉장히 활달하게 그려졌어요. 활달하게. 이게 왜냐면 민요의 감각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관효의 특징은 정제되어 있고 절제되어 있고 보수적입니다. 그림 같은 게. 그림 같은 형태나 디자인 이게 보수적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요. 근데 민요는 자연스럽고 과감하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렇게 착착착 이런 표현이 많아요. 근데 이게 여전히 민요에서 관효 이런 것들을 생산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과감하고 활달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조금 더 지나면 이것도 경직되어 있는 표현으로 변하게 됩니다. 점차. 딱 경직돼서 정확한 포맷에 맞는 그런 형태의 그림으로 관효 형태의 그림으로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관효긴 한데 민요의 색감이 남아있는 관효로 생산되었다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등장합니다. 뭐죠? 대청 강희년제. 한차에 딱 등장해요. 테두리 안에 강인연이라고 하는 딱 그 관지가 등장하는 도자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뭐다? 관효가 다시 정립된 거예요. 청나라 관효라고 했어요. 청나라 황실을 위한 관효. 청나라 황제 또는 황제의 다른 번왕들. 자기네 그 청나라 황제의 아들들. 왕이 된 인물들이 쓰는 도자기들이 이렇게 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대청 강인연제. 이 글씨도 굉장히 예뻐요. 나중에 가면은 이제 전서체로도 옹정제, 걸룽제 때는 이제 전서체로도 이제 쓰이게 되는데 이런 글씨가 딱 있다. 대청 강인연제라는 관지가 등장한다. 그래서 도자기들 볼 때 관효 보면은 여러분 관효 도자기 혹시 직접 만지고 보신 적 있으세요? 청나라 때나? 이러면 꼭 뒤를 딱 돌아봐서 이 관지도 사람들이 확인합니다. 오, 관지 예쁘게 생겼네 하면서 관지도. 도자기가 관효는 이렇게 만지면 착착 달라붙는 느낌이 좀 달라요. 민요랑 좀 느낌이 달라요. 민요는 이렇게 쭉쭉 이렇게 하는 이게 흘러나는 느낌인데 관효는 이렇게 딱 달라붙는 느낌이 있습니다. 좀 더 기름진 느낌? 유약이 약간 좀 이렇게 기름진 느낌이 있어요. 땡땡거리면서도
기름져서 육즙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뭔가 기품이 있는 그릇에 기품이 느껴진다고 할까? 그런 게 느껴진다. 이 관효가 그렇습니다. 관효. 그래서 관효를 직접 만져보고 하면은 이게 손에 있는 이 물기가 그대로 그릇에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요. 마치 접착제에 약간 붙는 듯이 착착착 달라붙어. 착 도자기를 예쁘고 진짜 이 감각도 느끼기에 제대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납니다. 이제 실제로 여러분도 도자기는 보는 걸로 즐기는 게 아니라 만지는 때 진짜 엄청난 쾌감을 느끼죠. 이 만질 때 느낌이 사람 피부 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 피부 중에 이런 건 없지. 여튼 묘한 느낌이 나는데 이 관효가 특히 또 청나라 관효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착착 달라붙는 느낌. 다음에 여러분 기회 되시면 청나라 관효 꼭 해가지고 느끼는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나라 관효 가격 어느 정도 할까요? 요즘 살려면 최소한 3억, 5억은 줘야 되고 좀 큰 거, 아름다운 거는 수십억. 여기 아파트 한 채 정도에 하나 정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의도 아파트 한 채 하나 정도. 큰 것들은 수십억씩 하니까. 청나라 관효가 비단 우리 아시아인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환장을 합니다. 엄청 좋아요, 유럽인들이. 이 청나라 관효를. 그러다 보니까 이 관효가 경매에 올라오면 중국인만 사는 게 아니라 유럽, 미국 다 그냥 손들어요. 다 손들기 때문에 웬만한 재력이 아니면 구입이 좀 힘들어요. 여기 아파트 한 채 정도에 하나씩 바꿀 수 있다. 다만 아파트보다 훨씬 가격은 올라갈 확률. 물론 전쟁이 나지 않을 경우, 요즘 중국 전쟁 난다는 소문이 막 파도한데 진짜 전쟁이 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대청 강인연제 이런 도자기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할 수 있냐. 직접 만져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많이 만져봤습니다. 많이 만질 수 있습니다. 도쿄 같은 데 아니면 여러 고급동 가게 가서 열심히 물건 사주면은 만지게 해줘요. 네, 이 물건 사겠지 싶어서 하나씩 계속 보여줍니다. 하나씩 사주면. 사주다 보면은 계속 더 좋은 걸 보여줘요. 상점에서야 만지지만. 그렇죠. 전시회에서 절로 그 가면 감옥 들어가죠. 명나라 관영하고 청나라 관영. 명나라 관영은 제가 만져보지 못했어요. 아쉽게도. 이 명나라 관유는 아예 씨가 말라가지고 제가 이미 다닐 때는 이미 씨가 말라가지고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만져보지 못했는데 청나라 관유는 제가 다닐 때 2000년 중후반만 해도 씨는 남아있었습니다. 씨는 남아있어서 어쨌든 제가 수천만 원을 들고 가면은 사고 뭐 할 수는 있었어요. 할 수는 이미 그 시대도 끝났는데 그때 열심히 청나라 관유는 만져봤다는 거죠. 청나라 관유는 만져봤는데 느낌이 달라. 착착 붙는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지금요? 네. 지금도 만져볼 수 있죠, 제가. 수천만 원 들고 다녔어요.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거를 다 없애버려서 지금 안타까워. 여의도 아파트인데. 여러분, 여의도 그때 돈이 있을 때 아파트를 샀으면 더 부자가 됐겠죠. 근데 지금은 도자기를 사면 더 부자가 된다. 이상한 얘기를 계속 했는데, 여기서는 골동이 저렴할 때는 정말 저렴한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갑자기 중국이 전쟁, 안 나겠지만 전쟁 나면은 아마 중국이나 물건들 막 튀어나올 때 열심히 수집하시죠. 여러분 손자 때 그거 다시 엄마 여기 아파트 값으로 다시 상상. 실제 그렇게 돼요. 전란 날 때 물건 가격이 확 떨어졌다가 전란 끝나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기회 잡아서 또 옛날에는 대만에서 물건이 그렇게 많이 이동했대요. 대만에서도 이동하고 그랬다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강인연제, 옹정연제, 걸룩연제 3대 황제의 관효는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조선 도자기 느낌이랑 완전 달라요. 진짜 고급진 느낌이 딱 느껴져. 만지면 착착 달라붙어요. 이 화투 칠 때 이 느낌 있잖아. 화투 할 때 이거 있죠. 이런 느낌이 착착 달라붙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거 진짜요. 나중에 관효 잡아보면 한번 만져보세요. 팔광인가? 이런 느낌. 광만진 느낌 납니다. 그래서 여하튼 넘어가고 이 걸룽제 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용이 정형화되고 장식도 정형화가 돼요. 아까 전에 강의제 때 보면은 민요의 느낌이 살아있댔죠. 이게 뭐냐? 생동감. 아직 민요의 제작자들이 관효를 제작하다 보니까 그 느낌을 바탕으로 관효를 만들다 보니 여전히 이런 느낌의 자유분방함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민요는 시장 상품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주고 제작을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디자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관효는 뭐예요? 딱 황제 또는 권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악적이고 즐거운 느낌이 들면 안 돼요. 당당하고 강인한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예전에는 관용 인정을 받았지만 옹정제 걸륭제를 넘어가면서 이제는 이렇게 당당하면서도 장식적입니다. 여기도 전부 그림들이 장식적으로 정형화된 디자인으로 만들어요. 이것도 관용. 정형화된 디자인으로 쫙 만들어져요. 이렇게 되면서 관용가 진짜 이제 완전 정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관용들은 이제는 바깥에서는 선물을 받거나 뭐 이런 방법이 아니면 가져갈 수 없는 물건으로 되는 겁니다. 황제 전용 그릇이기 때문에 선물로 주거나 아니면은 몰래 빼돌리거나 그거 아니면 이걸 만나기 힘든 도자기가 되는 거죠. 이게 관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걸륭제 시대 때는 정형화된 디자인과 장식으로 관여 청화자기가 생산되었다. 보시면 걸륭제 이런 도자기들 이런 거 보면 관여 도자기는 이렇게 관제가 전서체로 딱 써 있어요. 대청 걸륭연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유제 시절의 채색 도자기는 이게 오체예요. 오체. 오체도 보면은 이렇게 화려했던 이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명말 민요의 느낌이 여전히 청나라에 가서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약간 조금 더 정형화되고 깔끔하게 다듬은 형태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오체들이. 그래서 이 강유제 오체도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강유제 오체도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금이 가서 깨진 것도 지금 한 수천만 원 해야지 살 수 있을 거예요. 5, 6천 원 줘야지 이렇게 금 이렇게 간 거. 이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박물관 기증 같은 거 하면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도자기들 생산해가지고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이런 도자기도 보면은 그림들이 굉장히 화려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놀라고.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강희제 시절 오체가 몇 점 전시되어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 왜? 국립중앙박물관이 2000년, 2005년인가? 용산으로 이주하기 전에 90년대 후반부터 열심히 중국 도자기를 좀 수집을 했거든요. 가격이 그나마 저렴할 때. 그때 오체도 수집하고 뭘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도 용산 가면은 중국실에 가면 전시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그림 진짜 화려하다 보일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쪽 강의 오체 중에서 중급 정도예요. B+급 학점으로 치면 B+급 정도 전시해 놓은 거고 이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 본토에서 직접 전시를 가면은 A+급 오체들이 이렇게 있는데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다. 그림이 너무 세밀해요. 어떻게 이렇게 그렸지? 알고 싶을 정도로 그림이 좋아요. 이런 그림들이 오체, 색깔이 다섯 개가 그려져서 오체라 불리는데 오체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나라 오체가 있는데 명나라 오체 디자인을 바탕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희제 때 뭐 이렇게 만들면 이런 오체들이 명나라 시대 때 오체에 비해서 조금 더 단정하고 깔끔하게 색감을 만든 오체가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오체들도 당연히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거. 그렇죠? 아까 전에 얘기했죠? 얘기했는데 특히 이런 기형들. 이 차 그릇이어서 이렇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여러 세트예요. 차 그릇 세트인데 이런 거 엄청 비쌉니다. 이런 것도. 돈 얘기만 해도 죄송합니다. 근데 돈이 있어야지 이걸 수집을 해서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수집을 많이 해놓으세요. 아 이거 정말 앞으로도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왜? 지금 눈으로 중국 보지 마시고 과거의 중국을 생각해 보세요. 감히 우리가 이렇게 높이 봤던 그 중국의 문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 문물들은 조선 사람들은 감히 만져보지도 보지도 못한 물건이라 봅니다. 왜? 관요들이니까. 어쩌다 하나씩 조선 왕한테 선물로 보낼 때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물건들. 아니면 청나라 황 이런 데 사신으로 가서 멀찌간이 이렇게 보던 물건들. 그게 바로 이런 그릇들이에요. 이런 그릇들. 이거 오체입니다. 이것도. 이 오체는 특히 화려한 장식과 그림으로 있어서 중국에서도 국보급 인정받는 그런 작품인데 이 그림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민요에서도 오체가 만들어지고 근데 이 오체 같은 걸 보면은 이런 식의 연꽃무늬나 이런 동물들, 곤충들 쫙 그려져 있어요. 이야, 너무 화려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민요에서도 오체를 이제 인기를 제작합니다. 이런 민요 오체는 가격도 저렴해요. 그래서 지금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워낙 생산이 많이 돼가지고 몇백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아요. 오체들 중에 오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오체들도 존재한다. 뭐 비싼 거는 더 비싸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걸룽제 시절이 이제 되는 거죠. 이게 북경에 있던 서양 선교사 주세페 카르 카스틸리오리 뭐 이런 이름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서양화로 그린 걸룽제예요. 아까 전에 강희제는 동양화로 그린 강희제였고 이 사람은 서양화로 그린 걸룽제다.
중국 황제인도 불구하고 그만큼 건룡제가 서양 문물에 대한 관심도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같은 형태의 디자인인데 할아버지와 손자가 황제인도 불구하고 동양화 느낌, 서양화 느낌, 이렇게 느낌을 좀 달리해서 그만큼 당시 청나라에서도 서양 문물에 대한 관심이 컸고 이거는 반대로 서양에서도 중국이나 청나라에 대한 관심이 컸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아, 청나라 황제들이 근검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우리 유럽의 왕들과는 좀 다르다더라. 기독교를 믿지는 않지만 이단 종교의 황제지만 이단의 황제지만 참 이런 거를 배울 만하다. 이런 기록들도 등장할 정도로 중국 황제들을 높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열심히 일도 했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황제들을 비교해 봐도 당시 서양 문화나 문물에 관심이 많던 이 걸룽제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봐요. 서양 선교사예요. 서양 선교사. 이 명나라 말기 때부터 이게 서양 선교사들이 이렇게 방문을 했고 명나라에서도 이런 서양 선교사들이 가져오는 여러 물건들 시계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서양의 저 바다 건너 있는 뭐 어떤 나라가 이렇게 재밌는 물건을 만드네? 관심을 갖고 황제 옆에 어떻게 이런 거 설명을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데리고 있었죠. 이렇게 데리고 있었는데 그때 서양 선교사 중에서 아담샬, 페르디난트, 페르디스 뭐 이런 이름도 있대요. 야, 유럽어 어려워. 여튼 이런 인물들이 하나하나씩 방문을 해가지고 청나라 안에서도 청나라 옷을 입고 청나라 사람처럼 살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근데 이 인물들이 왜 조선에는 좀 아쉽죠. 그래서 요즘에 얘기 나오는 게 인조의 아들 그 소현세자 그 인물이 저기 있었을 때 이런저런 문물을 밟고 경험을 하고 왔는데 인조가 죽여버리지 않고 그 사람이 왕에 올랐다면 우리 조선 역사가 조금은 그래도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사람들의 그런 꿈도 얘기하는 것도 이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중국은 저런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사람들의 희망을 보여주는데 이런 게 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 위대했던 청나라도 근대 산업혁명을 일으킨 유럽에겐 전혀 상대가 안 됐거든요. 비단 중국만 그랬나? 조선은 아예 상대도 안 됐지만 일본도 상대, 다 상대 안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일본은 희한하게 성공하겠는데 성공, 근대화를 성공해가지고 지금 약 150년 가까이 선진국, 아시아 유일 선진국의 이미지를 갖추는데 성공을 했고 중국은 150년 가까이 절망 속에서 지내다가 근래 다시 기어 올라왔고 우리 한반도도 같이 절망 속에 있다가 근래 기어 올라와가지고 이제 선진국인 된 느낌을 갖다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시스템을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아무리 했어도 근대화된 유럽을 이길 수는 없었겠지만 우리 조선이 조금이라도 조선 후기가 예쁜 조선 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부분이 좀 아쉽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 범랑체가 등장하는데 이 범랑체는 뭐냐면 요게 서양식 알료예요. 서양 유화 있죠. 유화. 유화에 쓰는 알료. 이런 서양인들이 와가지고 이런 서양 그림을 그리게 되니까 여기 쓰이는 알료를 그러면은 도자기에 한번 장착해보자는 거야. 오체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중국에 사서 나는 알료들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놓는 게 오체예요. 근데 서양식 알료의 저거를 도자기에 한번 부착해서 그려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범랑체들은 유화 느낌이 납니다. 유화 느낌. 딱 도자기를 보면 유화 느낌이 나요. 강의제부터 이렇게 강의 어제라고 돼 있어요. 어제. 이런 도자기들은 가격도 어마무시합니다. 한 150억 뭐 이렇게 줘야 될걸요. 아마. 어제 막 붙어있는 이런 글씨. 그냥 대청 강의년제가 아니에요. 강의 어제 딱. 이런 도자기들은 강의제가 직접 옆에 두고 사용을 하거나 했던 물건들로서 이제 인정을 받는 물건들. 가격이 어마무시하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도자기 있으면은 집안의 가보이자 이거 팔면은 저기 또 이러시오 죄송합니다. 저기 꼬마 빌딩 하나 살 수 있잖아. 꼬마 빌딩. 꼬마 빌딩. 요즘엔 꼬마 빌딩 투자하지 말라 하더라고 망한다고. 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서양 회화를 가지고 도자기 채색 관료를 적극하려. 이것도 그거예요. 어제. 그래서 이것도 범랑 일종입니다. 범랑 일종.
여기 들어가는 이 그림이 이렇게 보면은 당시 유행하던 청나라 그림의 이런 디자인들을 그대로 범랑으로 서양화 느낌으로 그림을 그려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범랑체입니다. 여러분, 범랑체라는 건 어쨌든 도저히 관심 있는 분들 들어본 적은 있죠? 다들. 아니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 범랑 요 자체가 중국 서양식 안료를 도자기로 결합하는 이 도자기들을 통칭하는데 도자기 세계에서는 청자로 치면은 여요급 대우를 받습니다. 청자에 치면 여요 있죠, 여요. 송나라 최고의 관여로 불리는 그 여요급 대우를 받는 게 이 범랑체 관여 도자기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런 도자기들 여러분 혹시 범랑체가 내가 나한테 있는데 이거 당신한테 몇 억에 팔겠다 하면 다 이거 사기라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 몇 억에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의도 아파트 한 다섯 채를 줘야지 살 수 있는 물건들이니까 150억, 200억씩 하니까 뭐 여의도 아파트가 얼마인지 몰라요. 맨날 여의도 아파트 얘기하는데 가격은 모릅니다. 저는 평촌 아파트만 가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옹정 걸룽 시대에도 이렇게 범랑체가 제작이 됩니다. 서양식 안료로 그림을 그려놓은 이런 범랑체가 제작이 됩니다. 근데 서양식 안료 이거를 예전에 서아시아에서 가져온 청화 코발트를 토청이라 불리는 자국산 코발트로 바꾼 이력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청나라에서도 이 안료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이 채석 안료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입해보자. 오채보다 색감이 훨씬 짙고 그만큼 질감이 좋은데 요거를 우리 색감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료로 요거와 비견되는 색깔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도전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도전이 결국 어떻게 돼? 청나라 관요에서 드디어 보여지기 시작돼. 그거는 잠깐 쉬다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